은행 공채 시험에 합격한 고등학생 윤성일. 집안 사정으로 인한 아버지와의 이별.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면 아버지가 오셨을지 않으실까 정말 애타게 기다렸어요. 가족과의 만남을 꿈꾸며 좌절하지 않았던 윤성일 군. 12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경당이 합격. 아, 이제 솔직히 제가 좀 능력이 생기는 거고, 능력이 생기면은 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넓어지니까 한발 더 가까워졌구나라고 생각이 났죠. 아픔을 딛고 일어나 자신의 꿈을 향해 첫발을 내딛 윤성일 군을 소개합니다. 그거 알고 있어요? 강연 백두시에 출연한 강연하신 분들 중에 최연소예요. 아.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교복이죠? 네. 그러면 가만 있죠. 고3이니까 교복 이거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입을 수 있는 날도. 아예 이제 내년이면은 정장 입고 출근해야죠. 출근하셔야지. 예. 합격하셨으니까 넥타이 매고 출근하셔야죠. 네. 야, 정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보람이 크네요. 오늘 그 강연 주제가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지금 나오네요.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좋다라는 그런 주제인데, 과연 우리 성일 군이 지금 마음속에 부여잡고 있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이 과연 뭘지, 그 희망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얘기를 들려주실 거죠. 예. 네. 그리고 긴장하면 안 돼요. 아. 시험 볼 때보다 오늘 더 긴장되세요? 네. 어떡하지? 마음을 푸시고 나가셔서 하고 싶은 내 얘기를 마음껏 희망 얘기를 다 펼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지난 6월 산업은행 고졸공채 경기글로벌 통상고등학교 3학년 윤성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제 제가 잃어버린 가족들에게 좀 뭔가 제가 잘 지내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도 남기고, 이제 저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좀 제가 힘이 되고, 어린 나이지만 감히 정말 여러분께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경상북도 상주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서 살았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할아버지 댁에서 자랐지만, 할아버지가 되게 땅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어떻게 보면 농부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찾으러 오셔서 이제 대구에 집을 마련하고 대구로 올라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대기업 건축회사 사장님이 아니시고 지금 분이셨고, 어머니는 조그만 슈퍼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쯤 포항으로 가족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되게 그때는 구명조끼를 입고 모터보트를 타고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막 파도가 억세게 불어서 제가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수영도 못하시는 아버지가 무작정 저를 구하러 뛰어드셔서, 되게 가족들 간의 기억은 뭔가 되게 드라마같이 영화같이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좀 지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을 하시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아버지는 저를 기르면서 점점 빚만 쌓여가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니 딱 2개월만 보육시설에 있어라, 꼭 아버지가 큰 돈을 벌어서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근데 어린 마음에 당장 가족들과 헤어지는 게 싫어서 고깃집에서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여서 2만원짜리 두 장을 꾸깃꾸깃 아버지에게 전해드렸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다고. 근데 아버지가 되게 저를 껴안고 우셨습니다. 정말 많이 우셔서 저도 되게 뭔가 가슴이 되게 많이 슬펐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막 밥도 끼니도 잘 때우지 못하고 그 정도로 힘든 지경에 있으니까 아버지 내가 딱 2개월만 보육원에 있을 테니까 꼭 나를 데리러 와라 라고 하며 제가 보육시설에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개월이 돼도 아버지가 저를 찾으러 오지 않으시고 오히려 핸드폰 번호가 바뀌고 연락이 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밤하늘에 별이 엄청 많은데 그 별들보다 아버지를 더 미워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가지만 그 당시엔 정말 아버지를 많이 미워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였습니다. 가족 찾는 법이라고 쳤는데 지식인님께서 동사무소에 가서 아버지 초본을 띄면 아버지 주소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지갑에 있던 돈을 가지고 동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초본과 호적을 다 끊어봤는데 아버지의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 아버지가 행방불명으로 어떻게 살아계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집으로 가는 내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슬퍼했고 근데 내가 정말 유명해지면 어떻게든 아버지를 찾고 나의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지 정말 이를 악물고 입술을 꽉 깨물고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제가 되게 활발한 성격인데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붙이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극복하고 이제 체격도 좀 넓혀가려고 무에타이라는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8개월간 운동을 하고 있을 때쯤 저희 관장님이 선수를 권유하셨고 그래서 이 길이면은 매스컴이나 어떤 언론 단체를 통해서라도 내가 유명해질 수 있겠다. 유명해지면 부모님이 나를 찾으시겠지. 결심을 하며 정말 김장 그릇에 김장을 담는 그 빨간 다락 그만큼 땀을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땀을 채우고 첫 시합에 우승을 따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좀 이제 몸 상태도 문제가 되고 이제 저의 보육시설 보호자 입장으로서 제가 되게 걱정이 되셔서 이제 저도 운동선수를 그만두고 관장님을 뵐 면목도 없어서 체육관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그 당시에는 정말 내가 갈 길을 잃었다는 마음에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면서 샤워기를 틀어놓고 입을 막으면서 울었습니다. 정말 근데 막상 또 정신을 차려보니 할 게 공부밖에 없더군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공부를 한다는 게 정말 무식해서 그런지 잘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내내 전교 1, 2등을 놓지 않았습니다. 싫었게 공부 되게 쉬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그 노력의 결과로 산업은행 고졸공채에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물론 저의 힘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 보육시설의 원장님이나 여러 선생님 그리고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시작점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보육시설에 관해서 나쁜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편견들을 깨버리고 싶습니다. 보육시설, 보육원 애들 이러면 니넨 나쁘지. 되게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신데 정말 저희들이 잘 될 수 있으면 한없이 잘 될 수 있는 아이들이고 삐뚤어진다면 한없이 삐뚤어질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저기 사진에 보이시는데 저희 동기 친구들입니다. 박진배, 박세혁, 김성겸, 박영민, 윤성일 이렇게 다섯 명이서 모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서 성공을 하여 세상 앞에 당당해지고 싶습니다. 저희가 당당해지고 저희 밑에 아이들이 저희를 본받고 자란다면 다 늙었을 때쯤에는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중요한 자리를 단자리씩 꿰차고 있지 않을까. 저도 되게 편하게 살 수 있겠죠,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우, 많이 떨리네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너만 성공하면 됐지. 뭐하러 네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려고 하느냐. 근데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를 움직인 원동력은 아버지를 찾겠다는 조그마한 희망입니다. 정말 어둠 속에 있다고 하면은 저 끝에 조그마한 불빛이 있다 보이면 사람이 그 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정말 저는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여기 계신 그리고 이 방송을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의 꿈에 대해 좀 달려가다가 넘어지시고 구겨지시고 하십니다. 제가 그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100원짜리와 5천원짜리가 있습니다. 이 100원짜리는 구겨보려고 해도 구겨지지가 않습니다. 아, 누구 구겨보실 분 계시세요? 근데 이 5천원짜리는 아 제가 만원짜리가 없어서 죄송해요. 5천원짜리는 접으면 되게 잘 접혀요. 근데 이것을 펴보아도 이거 갖다가 아이스크림 뭐 어디 슈퍼 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접힌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접히시는 겁니다. 여기에 굴하지 마시고 계속 나아가셔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정말 행복하게 조그만 희망이라도 잃지 않고 이렇게 잘 사셨으면 합니다. 되게 미흡한 강연이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우 잘 들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신락 같은 희망, 그러니까 아버지를 꼭 봤으면 만났으면 하는 희망을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성일군의 앞으로 꿈은 뭡니까? 앞으로의 꿈. 저는 50살쯤에는 네. 이제 산업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고졸 공철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네. 날로 발전해서 네. 산업은행 지점장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야, 이거 뭐. 그때 제가 그 은행 가면 좀 잘 좀 해주세요. 네, 네. 부탁드려요. 네, 지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공감 온도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버튼 준비하시고, 버튼 눌러주세요. 자, 들어볼까요? 윤석열 군의 신랏 같은 희망이라도 좋다. 자, 공감 온도는 몇 월까요? 네, 올라갑니다. 96도입니다. 목숨을 걸고 탈북, 남북한 통합 한의사 1호가 된 김지은. 강연 주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의 공감 온도는 97도. 장애로 인한 열등감과 싸워 이긴 하버드대 대학원생 이주호. 강연 주제, 열등감, 내가 만든 괴물의 공감 온도는 92도. 은행 공채 당당히 합격한 고등학생 윤성일. 강연 주제,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좋다의 공감 온도는 96도. 오늘 소중한 얘기를 들려주신 세 분이 이제 자리에 이렇게 하셨는데 강연해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이주호 씨부터 좀 짤막하게 좀 얘기를 해주실래요? 사실 저는 제 강연 시간보다 이제 뒤에서 사실 저는 그 김지은 선생님 강연하는 걸 보고 있었거든요. 네. 많은 거를 사실 전 배우고 갑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강연도 하시면서 배워도 가신다는 얘기가 네. 되겠습니다. 김진 씨는 어떠셨습니까? 네, 뭐, 저도 똑같은 경험인데요. 저는 제가, 강연을 하면서 저 자신의 삶을 다시 돌이켜보게 되었고, 다른 분들이 강연을 들으면서, 아, 저렇게도 사셨고, 앞으로 저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저런 분들처럼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아유, 네. 자, 그리고 성일군이요. 저는 제가 제일 어린데 강연을 들어보면서 아, 빨리 나도 커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커야겠구나. 어, 크고 싶어요? 어, 지금도 사실 어른인데요, 뭐. 네, 이제 고등학교 졸업인데. 네. 자, 오늘, 좋은 얘기 해주신 세 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고요.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왔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또 아니면 내가 얘기를 이렇게 뭔가를 해드리면 누군가한테는 커다란 힘이 될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느 분이나 참여 다 좋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고 감명받고 또 더 노력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시간? 한 시간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를 정도로 강연하시는 분들의 내용이 정말로 알찼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구나. 강연 백도시가 너무나 좋습니다. 화이팅! 금요일 밤에 강연 백도시와 함께! 네.